이세비 모빌리티가 서울에도 BSS를 설치하려나 봅니다. 현재는 지금 설치만 돼 있고 배터리는 비어 있어요. 운영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오늘은 이세비 모빌리티의 BSS가 서울 강남 쪽에 설치를 시작한 것 같은데요. 아직 완벽하게 설치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 배터리가 들어가 있지 않은 상태이지만 조만간에 서울권에도 BSS를 설치하고 운영하고 또 전기 스쿠터를 판매를 시작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전 같으면 대구에서만 판매를 했어요. 또 새로운 소식이 하나 있는데 이세비 모빌리티의 새로운 전기 스쿠터가 듀스5가 또 이렇게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간단히 사양을 보면 듀스7하고 약간 스펙은 좀 달라져요. 파워트레인은 현대 캐피코 파워트레인이 동일하게 들어가고 다만 다른 점이라고 하면 이전 같으면 듀스7은 6.8kW의 파워트레인 들어갔는데 이번 거는 5kW 파워트레인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출력이 좀 더 줄고 또 다른 차이점이라고 하면 순행 방식이 아닌 공랭 방식의 전기 모터가 들어가서 파워트레인이 좀 더 가벼워졌다고 할 수 있겠어요. 따라서 차량 가격도 좀 더 내려가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듀스7보다 타고 내리기가 편한 발판이 확실하게 오픈된 그런 차량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배달용이나 가볍게 타기에는 듀스7보다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사항으로는 계기판이나 이런 거는 컬러 디스플레이로 똑같고 앞뒤면도 상당히 많이 비슷해 보이긴 해요. 다만 기존에 3개의 전조등이 있었는데 2개의 전조등으로 바뀌었고 리어 라이트도 면발광이 아닌 그런 LED 라이트가 들어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배터리는 2개 들어가고 LG 에너지 솔루션에 48V 30A짜리 2개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듀스7하고 동일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 생각에는 출력이나 이런 면은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차량이 좀 가벼워지고 해서 듀스7하고 거의 동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상 E3 모빌리티의 소식을 좀 전했습니다.